그러면 화면이 떴군요. 아, 올밤을 나이한가요? 다이아몬드 말 맞습니까? 근데 진짜 뭐가 바뀌었죠 지금? 몇 개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. 이게 왜 그랬죠? 일단 찾아보죠. 일단은 메시지가 하나 생겼고 또 가다 보니까 예, 미디안님? 네, 이것도 하나 생겼네요. 예. 그리고 또 바뀐 게 또 있을까요? 뉴스가 판때 예. 이거 하나 더 새로 생겼고요. 네,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좀 바뀐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네.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옛날에 아이튠즈였는데 이름만 바뀌었습니다. 아. 하나씩 한번 볼까요? 네. 첫 번째 이제 메시지. 아이튠즈는 아이포드 아니에요? 아, 맞다. 아이포드였습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아, 예, 음악으로. 예리하시군요. 아. 네. 아닌가? 자, 메시지인데요. 이제는 이제 애플에서 iOS 5부터는 그 메시지 기능들이 아예 그냥. 아, 이게 말했던 iMessage. 네, 맞습니다. 아, 애플. 다른 사람하고도 쓰나요? 아, 갤럭시 S 사용하고? 프로레스라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. 아, 그게 안 되는군요. 네, 애플 거끼리만 됩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아이폰에 한번. 아, 네, 제가, 왔네요. 네, 제가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. 자, 제가 이 사람한테 저지만 제가 답장을 써보겠습니다. 답장을 쓸 때 좀 키보드가 가운데 있는 것 치가 너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키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예? 이거 뭔가요? 키보드가 갈라집니다. 아니, 이런. 예. 그러니까, 사실은, 다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. 키보드가 원래대로 되면. 참 소소한 변화인데, 사용자를 변화. 사실은, 이 상태에서 갖고 다닐 때, 이렇게 치려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 가기가 좀 사실 멉니다. 아, 그렇죠. 여기 가까우면 좀 좋은지. 네. 그럴 때 이제 이걸 갈라서. 아, 자기 위치에 맞게? 예. 그리고, 여기 버튼, 요 버튼을 가지고 여기 지금 네, 키보드 버튼이 맨 마지막인데 이걸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렇게 위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. 아. 밑에 걸 보면 칠 수도 있고요. 중간에 놓고 쓸 수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대단 훌륭해. 자, 여기서 답장을 보내볼까요? 네, 이렇게 하게 되면 네, 지금 이쪽으로 답장이 왔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iMessage가 있고요. 근데 어찌됐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상대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. 아이폰 전화번호 인식. 뭘로 인식하는 거죠? 그쵸. 그 메일 주소로 인식을 합니다. 아, 아까 했던 애플 아이디. 네, 애플 아이디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요. 이 외에도 여러 개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플 사용자끼리는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인데요. 네. 지금 새로 바꾼 게? 미리알림이라는 저게 네. 참 뭔지 있구만. 요거는 저기 그 그러니까 투두리스트죠. 원래는 이제 캘린더를 가지고 일정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그 일정이나 또 프로젝트별로 해야 하는 일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이렇게 마감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 앱입니다. 네. 아.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존에는 이제 앱 형태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냥 넣어버렸죠. 아, 기존에 있던 앱들도 긴장 바짝 하겠네요. 그렇죠. 이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기능이 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해서 이렇게 좀 책을 또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마감 일정을 진행하시려면 그 캘린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.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. 네. 그 사실 이거는 해야 할 일과 날짜를 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예. 장소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. 아, 장소? 예. 아, 그 위치 듣기만 서비스 같은? 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이제 전구를 하나 사가야 되는데 예. 항상 이제 전구를 사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전구라는 걸 전구 사기라고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. 장소를 지정하는 겁니다. 마트든 어떤 전구 파는 곳에 장소를 딱 찍어 놓으면 그 장소에 가면 알람을 알려줍니다. 전구사. 아, 지나가다가도 아, 네. 아까 얘기했던 전구 사는 데 왔다가. 네. 전구 거죠. 전구 사라 이거죠. 아, 네. 재밌죠. 재밌죠. 네, 재밌죠.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가판대? 네, 뉴스 가판대.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판, 삼성. 아까 리더스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문이나 잡지를 볼 수 있습니다. 예, 접속이 됐습니다. 접속이 됐네요. 네. 네, 아쉽게도 아직
네, 국내 건 뭐 아직은. 네, 아직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요? 네. 네. 뭐, 언론들은 좋아하겠네요.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좀 모아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뉴스 아파트라는 것도 좀 새로 생겼고요.